우리 돼지 한돈이어라. 돈하. 한돈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모두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 돼지 한돈에 많이 함유된 이 영양소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몸속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비타민 B1은 면역 비타민이라 불리는데요. 육류 중 신선한 돼지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체 면역세포의 재료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셀레늄도 돼지고기 1인분당 42마이크로그램으로 육류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팩트만 따져봐도 우리 돼지 한돈은 대한민국 면역 상식. 맛있게 드시면서 면역력도 키워주십시오. 면역은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질병이 생기고 누군가는 생기지 않는 것은 바로 면역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돼지고기에는 특히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은 면역 항체 형성 및 체내 에너지 생성,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등 각종 체내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이 많아 독소 배출이나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납니다. 동의 보검해 본 돼지고기의 효능이 나와 있는데 톤육은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로 인해서 혈맥이 막힌 것과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와우입니다. 이거는 마늘, 양파 등과 먹으면 면역력을 더 강화해준다고 하는데요. 모두 한돈 드시고 면역력 든든해지시길 바랄게요. 한돈과 함께하는 즐거운 삼겹살 데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죠? 상추에 쌈장에 한돈 삼겹살을 딱 겨! 겹겹이 쌓아서 먹었을 때 그 맛! 살! 살아있네! 여러분! 오늘은 삼겹살이어라!